왜또 그래, 왜또 시가? 코좀 그만 팔아! 코판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긁은 거예요. 말은? 진짠데. 암튼, 휴지에 싸서 코딱지 잘 버려! 아, 진짠데. 뭐야, 무슨 일 있어서? 할아버지, 방금 또 손가락 괴물이 왔다 갔어요. 말로만 듣던 손가락 괴물이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어휴, 일단 다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자고. 따라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요새 손가락 괴물이 더 자주 출몰하고 있어. 실제로 보니까 더 무시무시했어요. 엄청 크고요. 나도 처음 손가락 괴물을 봤을 때 자네들처럼 덜덜 떨었었지. 자네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나? 한 시간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난 12시간 정도 됐다네. 와, 진짜 12시간이나 사셨다고요? 대박. 12시간 산 코딱지 실물로 처음 봐요, 저. 너무 오래 살아도 좋은 건 딱히 없다네. 자꾸 겁만 많아져.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내가 뭐라는 겐가? 허허허허. 암튼 바깥쪽으로 갈수록 위험하니 계속 위쪽에 머무르시게들. 저기. 어? 비코 괜찮아? 너 피가 더 많이 묻은 것 같아. 아, 괜찮아. 치열 거의 됐어. 사실 저는 가끔 너무 궁금해요. 이 동굴 밖은 어떤 세상일지. 어허, 그런 생각 말게나. 괜한 호기심은 위험만 초래할 뿐이야. 에휴. 아주 오래전 자네처럼 이 밖의 세상을 궁금해하던 친구가 있었지. 나의 찐친이었던 그가 어느 날 말하더군. 백호, 뭐 하는 거야? 너 짐 싸. 저기 밖에 나가볼 테야. 야, 하지 마. 거기 진짜 위험하다고 했다고.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 동굴의 끝이라도 보고 올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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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리로 와봐. 여기 진짜 좋다. 아,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봤으면 얼른 돌아와. 어서. 야, 너는 무슨 이렇게 겁이 많냐? 이리로 와보라고. 회코, 회코. 아, 왕관이다. 그렇게 내 친구 회코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네. 아, 콧구멍 밥 궁금하다는 말 취소할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얼른요. 응? 무슨 일이지? 어, 새로운 군딱지가 태어날 것 같으니 다들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와,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네요. 저도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럼, 얼마나 귀여웠다고. 어서 오려 막아야. 너무 귀엽다, 진짜. 아기는 역시 사랑이네요. 아, 귀여워, 붕구. 어? 어? 아이고, 일단 다들 몸을 피하자고. H괴물이 나타났나 싶어. H괴물이요? H라는 소리가 동굴을 채울 때 꼭 몇 명씩 밖으로 날아간다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야. 일단 얼른 움직이자고. 아, 손가락 괴물이에요. 잠깐, 저건 뭐야? 아, 이게 갑자기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가고 당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우리 동굴인데. 예? 우리 동굴인데? 전설이 맞았구만. 전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똑같은 세상이 있다더구만. 내가 2시간쯤 살았을 때야. 그때 15시간이나 살았던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었지. 그 할아버지는 손가락 괴물에게 끌려가 그쪽 세계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였어. 지금 여기와 똑같은 동굴이 있다더군. 똑같은 동굴이라니, 소름. 잠시 후. 아, 밥 먹어서 졸리네. 똑똑, 두시가. 어머, 설마 공부하니? 네, 해야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면서요. 어머, 세상에. 드디어 철 드는 거야. 기다려, 간식 가져다 줄게. 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지루해. 손가락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게. 모두 잘 지내시게. 여기가 어디지? 아, 드디어 자네가 왔구만. 아니, 손가락 괴물에 잡혀간 왜코 아닌가? 맞네.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바로 코딱지 천국이라네. 우리 모두 모여 여기에 마을을 이루었어. 정말인가? 그렇다네. 우리 이제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두시가 과일 좀 먹고. 아, 내 김두시! 왜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여? 더러워 죽겠네, 정말. 아, 보셨어요? 으이그, 얼른 치워, 얼른. 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네.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